할아버지가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아침, 드디어 결전의 날입니다. 저쪽 팀의 주장은 라자. 우리 팀의 주장은 당연히 나. 그리고 심판은 할아버지예요. 오늘의 우승 상품은 새 가방입니다. 아이들 경기지만 여기엔 감독을 맡은 어른들의 자존심도 걸려 있습니다. 선취골. 무조건 처음부터 기선을 제압해야 합니다. 라자 녀석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제가 새 스틱을 받은 것 때문에 약이 올랐을까요? 라자 녀석이 초반부터 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골문 앞까지 다가가더니 아! 골인입니다. 어떡하죠? 먼저 한 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이 자꾸 급해집니다. 이렇게 질 수는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보고 계시니까요. 나는 할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손자니까 멋있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라자가 또 수비를 뚫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또 골문 앞. 아직 동점골을 넣지도 못했는데 또 한 골 뒤지고 맙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경기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도 사나이답게 라자에게 가서 축하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달리 자꾸 눈물만 납니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폴로 경기에서 진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와 함께 우리는 염소머리에 나섰습니다. 할아버지가 어제 경기를 놓고 뭐라 하실 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도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